필요해. 그래서 항상 방송을 시작할 때 그냥 이 한 주를 살게 한 명언 같은 걸 조금 들려드리는데요. 오늘 것도 딱히 명언은 아니고 그냥 공감 글귀예요. 근데 한 주를 살아내려면 뭔가 나 스스로한테 힘이 되는 문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생각한 문구는, 내가 어딘가에서 가지고 온 문구는 이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워진 拳头, 워진은 이렇게 꽉 주먹을 쥐는 거야. 워진 拳头, 그리고 不上困难低头. 이게 라임을 좀 맞춰야 돼. 이게 도, 라임을 좀 맞춰야 돼요. 握紧 拳头, 不上困难低头. 그래서 약간 라임 맞춰가지고 이런 느낌이지. 握紧 拳头, 不上困难低头. 이렇게 도를 맞춰가지고 低头. 그리고 진짜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丁先生,新的一个月,加油!新的一个月,加油! 여기 앞에 거는 살짝 중국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번역할 수 있지만, 뒤에 문구는 쪼렛들도 누구나 할수 있어요. 쭉 한번 번역해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握紧 拳头, 不上困难低头. 新的一个月,加油! 자, 表先生,你好,写得好,写得好,谢谢,谢谢. 不上困难低头. 低头의 低는 땅짓자 아니고, 이렇게 低头는 이렇게 있는 거, 풀죽어 있는 거. 엄마한테 혼날 때 불쌍한 척 하는 거. 선생님한테 혼날 때, 아니 선생님이 뭐 시켰어. 눈안 마주치려고 고개 숙이고 있는 거를 띠토라고 해요. 자, 곤란에 고개 숙이지 않고 말고, 그냥 어려움? 힘든 일? 어려움? 자, 곤란이라고 말하는 건좀 번역이 살짝, 새로운 한 달, 힘내자, 좋고요. 고난에 고개 숙이지 말고, 주먹을 꽉 쥐고 어려움에도 고개 숙이지 않아야지. 그쵸,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의역하면, 힘들어도 또잘 버텨야지. 주먹 꽉 쥐고. 그러니까 그걸 약간 어떤 카피처럼 해봐. 주먹 쥐고, 고개 들고, 새로운 한달 빠샤. 좋아. 지신, 너 많이 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저런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握紧 拳头, 주먹을 움켜쥐고, 곤란을 향해 고개를 숙이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신처럼 저렇게, 주먹 불끈! 고개 들고! 이렇게. 이게 실제 내가 내 다이어리라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주먹 불끈! 고개 들고! 새로운 한 달! 빠샤! 이런 느낌이에요. 지신성 괜찮지? 솔직히 솔까 괜찮지? 얄밉지만. 솔까 얄밉지만 저거보다 잘할 수 없겠지? 是不是? 솔까지 얄밉기는 해. 근데 어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 저기 여러분 채팅 좀 해주세요. 치우치우님은. 제발! 사람들이 안 한다 싶으면 저기 눈치 게임 한다는 마음으로 채팅 좀 해주세요. 집중하지 말고요. 채팅 좀. 나무사전님 고맙습니다. 씨씨씨씨. 자, 그래서 내가 아까 하도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길래 할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막 되게 열심히 막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내가 막 그렸어. 이렇게. 내가 그렸어. 약간 사각턱처럼 되긴 했는데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握紧 拳头, 不上困难低头. 신的一个月, 加油! 방금 거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시엔이 1등 했어요. 上课时候不能 라오 뒤에 거는 뭐야? 더 뭔지 모르겠는데 라오다오도 아니고 그 뒤에 게 뭐예요? 자, 아프리카 라모님 안녕. 星期六过得好吗? 토요일 잘 보냈어요? 하자. 잘 그렸지? 握紧. 왜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지? 로커是什么意思? 不要插嘴的意思吗? 我不知道这个词汇。不能로커. 로커是什么? 插嘴的意思? 我不知道. 모르겠다. 대화 채팅창 올려라. 오늘 까오쇼 타이도야. 채팅창 올려. 너 모르는 거 많아? 아, 부추어. 对对对. 握紧 拳头, 不上困难低头. 新的一个月, 加油. 이 말을 가지고요. 아, 몰라요. 자, 新的一个月, 加油. 자, 이거를 가지고 이번 한 주를 또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있었던 일들 쭉 한번 보고 그걸 통해서 몇 가지만 장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호 없어? 아, 대호는 집이 멀구나. 5초마다 한 번씩 크크크 쳐야 되겠네요. 매크로로 좀 이렇게 해봐봐. 윙크인지 눈빛 난 거지, 궁금한데. 이거, 나 꿈꿨어. 귀신 꿈꿨어, 그거. 꿈꿨어. 윙크 아니고, 얘 꿈꿨어. 자, 그러면, 6월 1호! 딱 마침, 딱, 나 이런 거 되게 좋다? 이거, 6월 1일인데 월요일이면 되게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딱 좋았던 것 같아. 1일인데, 딱 계산하기 편하게 딱 월요일이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페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沉迷于日语. 자, 沉迷于日语.
我开始学了维罗。我开始学了维罗。자这什么意思？我开始学什么？ 나는 뭘 했지? 6월 1일 날? 아, 6.1就是中国的儿童节. 한국的儿童节是 5月 5号. 跟你们不一样. 자, 沉迷于日语. 그쵸? 그러면 밑에 있는 1어 공부 시작? 요건 알겠어. 我开始学日语了. 이거 진짜 거대. 내가 이제 월요일부터 매일 1시간 30분씩 일본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沉迷于는 무슨 뜻일까요? 어? 나 모사조님 이거 안 해? 沉迷于는 어디 어디에 푹 빠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막 여색에 빠지다, 뭐 뭔가에 이렇게 홀릭되다 이럴 때 쓸 수 있거든요. 홀릭, 무슨 홀릭. 근데 지금 내가 약간 일어 홀릭, 그쵸? 일본어 홀릭이란 뜻이에요. 전미 위, 위는 전치사고요. 어디 어디에, 그러면 르위에 빠졌다. 전미 위, 르위라고 쓰면 되고요. 소환사의 협곡 말고 잡곡님, 이거 어떻게든 아세요? 공부했으니까 알죠? 우리도 그냥 공부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그냥 병신이에요. 같이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沉迷于日, 중원, 아니, 沉迷于 중원. 이럴 때는 沉迷于 배 이렇게 쓰는 게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지금 연애를 못하는 거지. 여기다가 沉迷于 중원 이렇게 쓰니까. 이왕 沉迷于를 배운 거. 프리님, 沉迷于 한위왕? 나 원어? 리드커프 중국어를 알아요. 그래요, 난 모르는데. 자, 르징콰 잊지 말한 것 같은데. 그 리드커프 아니고 저거야, 러시안 캐시야. 전미위 페이, 그렇죠. 表现是很好. 쓰려다가 참았어요. 써주시지. 还有人用繁体呀. 아, 有人就在台湾留学的. 자, 전미위 로마. 나는 어떤 로마. 나 꿈꽃도에 빠졌어. 이런 거에 빠진 거. 전미위, 배량 메이메이. 이게 뭔데? 배량 메이메이가 뭐야? 하루까지 그거 저번 주 수요일부터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 주 수요일부터 안 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메이메이까지는 알겠는데요. 피어량이면 피어량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자, 하다하다, 전미 리시. 하다, 스카이님. 스카이님은 역사에 빠져있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만 쓰시면 너무 심심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볼게요. 건져갈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이게 내 일본어 이름이다. 이게 내 일본어 이름이야. 앞에 이렇게 웃는 그림이랑 화이팅 하는 이 글자 있잖아요. 이게 내 웃는, 이거 약간 이름 되게 예쁜 것 같아. 이게 페이예요, 페이. 그래서 페이산, 페이씨는 점이위를위. 요거 니혼고. 나 그래서 이제 히나가나 다 외웠어. 니혼고 다 외웠어. 와다시와 아나타가 헌토니 스키데스요. 니혼고를. 근데 이거 일본어 진짜 예쁘지. 그래서 아까 우리 뭐 학원에서 막 4개국어 한다고 막 우리 막 4개국어로 칠판에 막 적어놨거든요. 근데 되게 뿌듯하더라 진짜. 언젠가 4개국어를 막 잘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자, 하다 정미 위르위 조금 시작해볼게요. 뭐 카이시 쉐르위. 쉐와유对我来说是一种幸福. 享受生活的每一分钟吧这才是最重要的. 会说四个语言生活会变得更精彩吧. 자, 요렇게 쭉 썼는데요. 앞에 거는 번역하기 되게 쉬워요. 초급자들도 할 수 있어요. 자, 글씨체가 1화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화가 제일 예쁘게 써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심심하다님 시에도 하오. 하나씩 해볼게요. 我开始学日语. 페이는 월요일부터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 学外语, 일본어, 그러니까 중국어든 일본어든 뭐 영어든 学外语,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对我来说, 对 뭐뭐에게, 我, 나에게, 对我来说, 나에게, 是, 나에게는 一种幸福, 나에게는 하나의 행복이다.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진짜 뭔가 배운다는 자체가 정말 막 설레임을 주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아, 중국어 하기도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일본어까지 한다고 유난이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내가 되게 좋으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享受生活的每一分钟吧. 그냥 어차피 그 시간에 다른 거 안 할 거잖아요. 내가 매일 한 시간 반 정도 일본어를 하는데 어차피 그 시간 의미 없게 보낼 거면 享受, 누려라. 生活的每一分钟吧. 그러니까 그냥 버리지 말고, 허투루 그냥 버리지 말고 享受生活的每一分钟吧.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享受는 누려라, 즐겨라.
学汉语对我来说是一种爱好，对你来说是一种爱好吗？对我来说一种啊，无比的幸福。 그래서 1분이라도 느려라. 아니에요. 1분이라도가 아니라 매1분종은 1분 1초. 나에게 주어진 1분 1초를 모두 누리는 거예요. 매1걸은 모든 사람, 매1분종 모든 1분 1분. 그러니까 1분이라도 누리는 뜻이 아니라 매 순간을 1분 1초를 다 누리는 것이 这才是最重要的. 会利用时间的吧. 그쵸. 这才是 이것이야말로 最重要的. 약간 맛있게 번역을 해보세요. 그쵸, 프린님 그게 맞아요. 매1분종 즉슨 모든 1분, 매1분종 모든 1분을 누려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 주시면 되고요. 여기 문구 관련해서 그리고 这才是最重要的. 한국 사람입니다. 미니321님 한국 사람입니다. 아니네, 민제이321님. 자, 여기서 어려운 거 있어요. 까르페디엠은 뭐야? 까르페디엠이 뭐더라? 그냥 행복해져라 막 이런 거였나? 我经常享受培的课，哦也好也好，我享受这杯咖啡，我每天享受这杯咖啡。咖啡就是对，我觉得就甜中带苦，跟我的人生跟我的生活差不多的。 4개국어를 할 줄 알면 그쵸? 会说四个语言，生活会变得更精彩吧。 자, 지금은 즐기자는 뜻이 까르페디엠이에요. 아, 이거를 되게 아이디로 쓰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구나. 자, 这才是最重要的 이 뜻이고요. 주제님 같이 일기를 쓰면서 제 일기를 통해서 번역도 해보고 장문도 해보는 타이밍이에요. 会说四个语言，说四个语言，네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으면 生活变得 내 생활이 훨씬 더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렇